가맹점에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. 이 광주의 한 대리점에서 손님이 다리를 비운 사이 공구를 이용해 휠을 망가뜨리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잡혔습니다. 이 타이어뿐 아니라 휠까지 이 새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.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과거 해당 매장에서 자동차 휠을 교체했거나 교체를 권유받았던 다른 고객들도 훼손이 의심된다며 이 고소장을 맛있어요? 이 빈번하게 벌어졌다는 의혹이 일면서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였는데요. 일단 타이어뱅크 측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뜻과 해당 간 켜줄까? TV 켜줄까? 그럼 맘만 먹어. 아, 설 켜줄게. 아이고, 잘 모른다. 알았어, 켜줄게. 너무 뒤늦게 고개를 숙인 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는데요. 박 부회장은 다음 달부터 불인력 4,000명을 알았어. 택배 기사들의 인수 업무를 돕고 하루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해. 저 맘만 먹어 또. 말고. 아이고 맛있어.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. 뭐.